전라남도가 전라북도가 있고 남도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는 남한 땅에는 8개 도가 있습니다. 8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 전라남도 무안일로라는 곳이 있어요. 목포 옆에 그 동네가 품바의 발상지입니다. 예. 품바의 발상지라고 해서 각설이가 만들어지고 품바가 만들어졌는데 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2009년도 무안일로 전라남도 무안일로 품바 명인 대회에서 당당히 대상을 받아서 아, 대한민국 4대 품바 명인에 등극한 고구마입니다. 차렷 경례. 그래서 또 있네 또 있네. 2010년도에는 또 자 충청북도 음성 품바왕 선발대회가 끝난 지 한 일주일 됐어요. 5월 29일 날 끝났네. 그 대회에서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아 당당히 또 금상을 받은 고구마입니다.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. 그리고 한이 저 있잖아 한이. 2016년도 또 올해지요. 한 일주일 전에 끝났는데 또 음성 품바왕 선발대회에서 저기 뒤에 있는 명심아 우리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품바님하고 저하고 아, 한마는 각설이쇼 참 어른들 엄청나게 울었네. 거기는요 큰 무대요. 무대가 한 50평짜리 무대에서 딱 이제 연극을 합니다. 간중이 얼마냐면 의자가 몇 개 깔린지 알아요? 의자가 3,000개가 깔려 꽉 차불어.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아. 한 8,000명에서 구경을 합니다.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우리 영심아 품바님하고 금상을 받은 고구마입니다. 이야 진짜 훌륭한 이제 또 각설이가 나왔으니까 노래 또 한 몇 곡 후보 이따가 또 제가 아 금상 받았던 작품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대상 받았던 작품 너무 오래 하면 재미없으니까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한번 멋있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인성의 보릿고개 참 내용은 슬프지만은 그래도 아 즐겁게 흥겹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고구마 인사드립니다. 차렷 경례. 분명히죠.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며느리 그녀한테 맞아가면서 사세요. 박수 치야 돼. 안 치면 안 돼. 가사 한번 잘 들어봐요. 엄청 슬퍼. 하야 잊지 마라 배꽃이라 가슴씩 보리고개 주님이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. 적은 모피의 귀시절 바람결에 치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깊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여 불길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리 어머님의 한숨이어서 원래 이제 리듬은 춤추는 리듬인데 가사가 슬프니까 춤을 살랑살랑 취해야지. 너무 또 가만 서서 노래보면 재미없어요. 노래가 춤도 살짝 춰줘야 되니까. 아야 우지 마라 배꺼지라 가슴실이 보리고개길 주린 배 찾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. 적은 모피의 귀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잊고 살았던 한마디 보리고개여 불길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리
어머니네 한숨이어서 불길이 꺼물던 슬픈 곡조니